더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매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안동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비대면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안동의 각 학교들은 기말고사 등 학사 일정 조정을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. 한편 안동시 보건소는 확진 학생이 다니던 중고등학교 소속 학생과 교직원 약 400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명령하고 보건소 마당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. 구미에서는 중학교 부부교사와 동료교사 등 교사 3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이들의 자녀인 유치원생 2명도 확진돼 해당 중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검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